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지도상에서 알아맞히는 이 지옥에서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게임. 추리력이 필요하고요. 단서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1467명. 전 세계에서 1467명인 전 세계 70억 명 중에서 1467명이 즐기는 게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얼마나 좋습니까? 70억 명 중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0.00 몇 퍼센트밖에 예, 속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자, 오늘의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자, 1라운드 어딜까요? 아, 자, 봅시다. 미국 분위기가 나는데요. 일단 길이 좀 넓고 여기 보시면 픽업 트럭이 있죠. 미국이 픽업 트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식생을 보호하니까 침엽수림도 있고 만약에 미국이라면 동부 쪽 아니면 캐나다일 수도 있고요. 어벤더 근데 DR이 지금 바뀌어 있죠. 그 이야기는 영국 영어를 쓴다. 캐나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인트 알렉시스 세인트 폴랭 루이빌. 여러분 뭔가 프랑스어 비슷한 걸 쓰는 걸 보니까 영어와 프랑스어, 영국 영어와 프랑스어를 쓴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이거 프랑스를 상징하는 마크죠. 누벨 프랑스. 새로운 프랑스란 뜻이니까 퀘벡주인 것 같습니다. 어? 아니네요. 쥐트. 지금 캐나다가 아니라 레스토랑. 진짜 프랑스일 수도 있어요. 그냥 프랑스. 퀘벡. 퀘벡주였네요, 그쵸? 캐나다입니다. 프랑스계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퀘벡주. 퀘벡주의 남쪽인지 북쪽인지는 모르겠고요. 아까 전에 여러분 제 추측이 맞았죠, 그쵸?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은 진짜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퀘벡. 몬트리 퀘벡에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가 보니까 그렇게 숲이 울창한 데도 아닌 것 같고 네, 157km 떨어진 곳이었죠 여러분 퀘벡 아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정도 맞춘 거 다행히 여러분 만약에 캐나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가 정답이었다 서쪽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긴 어딜까요? 보아하니까 여기 터키네요, 그쵸? 여러분, 터키. 터키인데, 터키의 어느 지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쵸? 상당히 이국적이죠, 터키죠. 터키인데, 근데, 터키도 유럽에 가까운 데가 있고, 그리스에 가까운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터키의 유명한 작가 중에 오르한 파묵이라고 계시죠? 오르한 파묵이라는 노벨상 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 소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나, 진짜 정말 이채로운 소설입니다. 근데 저렇게 터키 국기가 이렇게 휘날린다는 거는 어딘가에 국경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터키도 큰 나라예요. 그래서 맞히기가 힘드네요. 터키인 건 알지만 정확히 터키 어딘지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크게 휘날리는데. 표지판이 여기 있다. 이거 한번 보자. 이스탄불,
이스탄불 가는 길. 릴레 부르가즈. 릴레 부르가즈. 이스탄불 가는 길. 저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면 봐. 서쪽으로 가면은 이스탄불이라는 얘기죠. 서쪽으로 가면 이스탄불이다. 이스탄불에서 그렇게 멀진 않겠지? 릴리. 이스탄불이네. 릴리. 야, 진짜 여러분 이 위치 보세요. 여기 봐요. 이쪽이 서쪽인데. 서쪽으로 가면 리 뭐라고 써 있는 지방이 없네. 야, 터키도 엄청 넓네요, 진짜. 그냥 대충 이스탄불에 여기 이쪽을 가면서 이렇게 이 정도 찍어봅시다. 예, 156km 떨어진 곳이었네요. 예. 이스탄불에서 더 가까운 곳이, 이스탄불에 보다 서쪽이네. 여기, 뭔가 내가 잘못 찍었네. 역시 국경 근처였네요. 그렇죠? 국경 근처고 조금 여기가 어디야? 러시아에, 불가리아에 좀 영향을 받는 곳. 불가리아라고 접경이 있고, 그다음 그리스하고도 접경이 돼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터키가. 그리고 여기 아래는 시리아라고도 접경을 가지고 있고,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그루지아, 조지아라고 하지만 그루지아에 그루지아가 있고,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여기는 이란. 여러분, 그러니까 중동하고, 그쵸? 여기가 가교와 같은 곳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입지죠, 여기가. 진짜 옛날에. 자, 감탄은 그만하고 다음 라운드. 3라운드입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인 것 같고요. 자, 봐. 지금 봅시다.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그럼 미국, 적어도 영국이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 그렇죠? 간판 있었는데. 침리락, 내셔널 모니먼트. 침리락. 침리락 굴뚝 바위 어딨어? 침리락이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침리락 어디 있었지? 콜로라도였나? 서부 개척 그건데, 그거에 하나의 그게 되는 건데.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쪽에 이렇게, 오, 이게 크게. 남쪽에 침리락이 있네요. 침리락. 굴뚝 바위라고 그래가지고, 서부 개척 시대에 일종의 하나의 그 기념물처럼 됐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어딜까? 그러니까 적어도, 노스다코타? 미네소타는 아니고, 사우스 다코타 아니야, 몬타나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브라스카였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와이오밍이었던 것 같아. 아, 와이오밍이 아니라 어디였지? 남쪽, 더 남쪽이었네? 아, 어디였냐? 콜로라도, 콜로라도. 이거 제가 그 미국 탐험이라고 하는 저기서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와, 이렇게 어딜까요? 와, 멋있다. 야, 지금 근데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거 어디야 도대체? 와, 일종의, 글쎄요. 야, 이거 뭐야, 아프리카 사람들이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옷을 입고 계시고. 지금 염소인지, 염소인가, 소인가, 이런 거를 지금 방목하고 계시는 것 같고. 호수가 있고, 황량하네요. 이거 양인가? 염소인가? 염소. 케냐? 나이지리아? 같은 데인 것 같습니다. 와, 역시. 어디야, 이게. 이런 호수가. 와, 여러분, 진짜 이국적이다. 야, 진짜 여러분, 이런 데는 진짜 황사가 하나도 없네요. 남아공인 것 같아. 좀 건조해 보이고, 그쵸? 관목이 있고, 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와, 아이들 뭐하냐,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네들 뭐 하냐?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혼자서. 아이고, 아이고. 와, 이거는 뭐야? 호수 같아요. 바다가 아니라. 와, 진짜 낯설다. 진짜 신기하다. 그 산에 보면요, 여러분. 산에 나무가 자라지 않네요. 사바나 기후인 것 같습니다. 풀은 자라고, 낮은 관목은 자라는데, 큰 나무는 자라지 않는 지방인 것 같습니다. 사바나인 것 같고요. 케냐? 아니면, 지금 저 아이들을 보면 케냐 아니면 남아공인 것 같은데, 케냐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보면, 토양을 보면, 이게 좀 그거 같은데? 용암이 굳은 것 같은데? 케냐가 어디야? 아, 남아공. 남아공? 남아공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남아공. 아, 남아공이었네요. 남아공 맞았는데. 맞았다. 다행이다. 저기 케냐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레소토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라고 나라인가요? 찾아봐야 되겠네. 무슨 자치구 같은 데인가 본데요. 여기 이렇게 이런 호수가 있네요. 보콩이라는 호수가 있네요. 진짜 신기하다. 이 세상에는 진짜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자, 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딱 행운이네요. 일단 뭔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파크.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그죠? 캘리포니아 주에 뭐야? 어디야? 캘리포니아 주에, 페스카데로? 이건 빨리 찾아봅시다. 이게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스카데로. 지금 여기 가만있어 봐. 페스카데로. 데스밸리? 아닌 것 같고. 로스파드도 아닌 것 같고. 로스파드? 페스카데로. 파스카데로. 좀 셔틀이. 이런 좀 약간 보니까 지금 이게 산타로스, 센 하신토, 팜스프링스, 구하기, 토펜가? 산타모니카도 아니고 포인트 부구? 여기다. 아닌가? 로스 파드레스.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남쪽이야, 북쪽이야, 어디야? 어디인 거야, 대체? 상무세. 빅베이스 레드우즈도 아니고. 요스미티도 아니고, 시에라도 아니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모하비도 아니고. 그랜드 캐니언도 아니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니야. 어디야? 캘리포니아 파크. 스벨리 시에라 요세미티도 아니고 타호도 아니고 라센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직접 오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312km밖에 안 떨어졌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네. 잘. 여기에 페스카데로 여기였네. 자, 그래서 오늘 2번 점 넘었나? 아, 19,000점. 오랜만에 꽤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